그걸 댁이라고 해? 말리라. 그 양심이 있으세요? 예? 네? 그걸 뭐 3연승을 해? 12시까지 삼성도 복차요 그거. 그거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줘야 돼. 이기려면 그거. 그리고 그러면 막 인벤에서 아니 타요 우가우가 가더니 어뷰징하고 자빠져 있네? 이러면 막 댓글로 그 새끼 언젠가 그럴 줄 알았음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사과했더니 아니 사과할 거면 죄송한 짓을 왜 해? 이래가지고 또 아닌 거 밝혀지면은 아니 평소에 잘했어야 욕을 안 먹지 이러면서 계속 반복되다가 나는 방송을 접고 어? 타파이들이랑 여생도 못 보내. 타파이들 이제 그때 모른 척 하겠지. 누구세요? 이러면서 그러다가 결국에 나는 그렇게 끝나겠죠. 어? 내가 저걸 쳐놨다면. 일단 궁금한 게 왜 주스를 사는 있잖아요. 왜 꼭 상대하는 사람이 다 정리해야 되고 이 새끼 싼똥 왜 내가 다 치워야 돼? 셋째 탑스맨님 감사합니다. 하유야 리노비치 완쿤 말리드로 3연승 6단계 미션 해볼 생각 없어? 뭐라고요? 그 죽가세요. 100을 들고 오랬지? 100미션을 받는다 그랬지? 100이야 그게? 후드로? 베지타요님 10개. 아니 그렇게 미션 걸 거면 나도 어? 막 부계정 파가지고 다른 하스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DDR 덱인데요 이거 3연승 하시면 빌풍선 드리겠습니다 이지나 한다고 해 저도. 근데 안 되잖아. 해적에 흑드라군에 비취에 무기에 관역기에 다 쳐놨는데 이게 뒤져야 돼? 와 몸으로 지금 깔끔하게 있는걸. 이러면 잘했네 빛이 번개 그냥 무기로 대가리 찍겠지? 그치 씨발 알았는데 못 막지 병신 게임? 최조자는 무슨 어떤 식으로 패치하는 거 좋을까? 이제 그거 씨발 가지도 않는데 가면은 막 존나 물어봐요. 안 바뀌어. 그 히오스라는 갓게임을 만들었지. 얘네들 카드 만들 때 님들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? 화이트보드를 놔. 거기 아이디어를 던져요. 이 새끼들도 같이 던져야 돼. 쌍놈 새끼들, 이 새끼들 월급도 운빨로 줘야 되고 운빨로 주되 야생에다가 던져놔. 아마존 이런 데 있죠. 그런데다가 월급을 던져. 근데 운빨 존만캠 아닙니까? 벌먹기 종말이 나오듯이 월급 봉투 뜯었는데 500만원 차압당해 막. 그 정도는 해야지. 어? 너무 오냐 오냐 하니까 얘네들이 기고만장하는 거 아닙니까? 이제 내가 주목이다. 티모치님 100회. 아이고.
아이고 우리 티모치갱님 아이고 100회 감사합니다. 오랜만. 아이고 어서오세요. 오랜만에 뵙네요. 이게 나가야 상대 흑드라고 나오면은 대처를 하거든요. 아니야 티모치갱님 나 미국도 따라와 주셨던 분이야. 그때 티모찡이라는 영어 닉네임으로 막 돈에도 해주시고 그랬던 되게 내 방송 오래 봐주셨던 여러분이셔. 과거 티모찡님 100회. 아 그분 아니라고요? 아 그럴리가. 20다리가 5000다리가 됐네. 아 맞아. 내가 알기로 그때는 안 보셨을 텐데. 와 나 진짜 이거 쌍놈 새끼. 자, 칼부로 안 되죠? 자 비룡으로 마음가짐 뽑은 다음에 안 되죠? 근데 얘는 빛이 번개에 뒤지겠지? 그래서 내가 사악한 이격 절개 몸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미 몸이 너무 아픈 상태일 거야. 와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? 이거 만든 새끼 상 줘야 돼. 진짜로 이거 만든 애는 상 줘야 돼요. 마음가짐 하나 더 있고 위조된 동전이 있거든요? 나오라고! 아니 이게 무슨 디펜스 게임이냐고! 저쪽도 디펜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처음 만든 건 나잖아요! 와 하스스팀 너무 재밌어. 이거 어떻게 와 진짜 이거 밸런스 맞춘 애는 진짜 상 줘야 돼. 이거 그래가지고 막 어? 대회 장난 아니잖아 하스스팀.